자, 대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보세요. 대명사는 대신한 명사들을 대신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지시대명사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인칭대명사, 중요한 것, 인칭이 1인칭, 2인칭, 3인칭 있고, 단수는 나, 복수는 우리, 2인칭 단수는 너, 복수는 너희, 3인칭은 he, she, they. 그리고 물건이나 동물은 it, they, 요거까지 복습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 강조했죠. 인칭 대명사 표는 무지막지하게 그냥 외워야 된다. 반드시. 못 외우면 못한다. 구구단이랑 똑같다. 영어에서 구구단이에요. 제기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 공부했고, 제기 대명사에서는 제기용법, 강조용법 꼭 공부했고,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과 대명사를 합쳐놓은 것이 소유 대명사이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부정대명사를 공부할 건데요.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란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킬 때 대표적인 게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들어봤죠?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거 들어봤죠? all, both, each, every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one, the other 이렇게 쓸 때는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면 돼. 하나는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이거야 할 때, 아, 또는 자, 뭐 이것에 대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one 나머지 한편 the other, 그죠? 그리고 밑에는 one the others. S가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은 위에 거는요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밑에 거는요 여러 개가 더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죠? 그런데 앞에 여기 더가 the other, the other이 더가 붙었다면 그 개수는 정해져 있어. 그죠? 무한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one others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여기에 자, 만약에 one 그다음에 뭐 others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뭐셀수 없이 셀수 없이 많은 것 중에 셀수 없이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씁시다. 셀수 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모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자, 그럼 뭐라고? 그냥 더가 안 붙었을 때는 셀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더가 안 붙어. 여기서 others 나머지 그냥 나머지 그냥 이거 some others 했잖아. 그냥 일부는 이렇고요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할때 그냥 셀수 굳이 셀 수가 없어. 그것은 세개 있을 때는 one 한 개는 one 다른 한 개는 another 나머지 한 개를 the other 보면 끝버리는 무조건 the other이야. the other 그죠?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all, both, each, every가 있는데 all하고 both는요 뒤에 항상 복수형 동사가 오고요 each하고 every는요 항상 단수 동사가 와. 무슨 얘기냐? all하고 both는 복수 취급해.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each하고 every는요 우리말로 각각 또는 모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얘네들은 한 개인 개인의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 예를 들면 자, all students. 여러분, 써볼까, 그냥? 자. all students read a book. 이런 문장이 있어. All students read a book 하면 모든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자, every student reads a book 이렇게 있어. all 다음에 항상 복수 동사, 아, 복수, 저기, 명사도 오고, 그러니까 이건 복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read에다가 s 안 붙였죠?
다음에 every 다음에 student에 대한 s 안 붙여 있잖아. 단수 명사가 오고 또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every student reads a boo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문장은 모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밑에 문장은 모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어? 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 맞아. 의미는 같아. 모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의미는 같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을 읽는 경우가 있고요. 다 책을 읽지만 각각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각각 다른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각 개인이 개인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그죠? 야, 책 읽어 했을 때 같은 책을 읽으란 얘기야. 뭐 아무 책이나 그냥 잡힌 대로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all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취급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취급을 하는 거고요. every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을 취급하는 거야.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각각의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책 읽는다. 같은 책을 읽는다. every student reads a book. 책은 읽긴 읽지만 모든 학생들이 책을 읽지만 각각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그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every 다음에 단수동사, every 다음에 항상 단수명사, 단수동사, all 다음에 복수동사, 복수명사 여기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 all은 언제 붙여? every, each는 언제 붙여? 그냥 아무 데나 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거잖아. 여기 있는 모두니까. 그죠? 어.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의미만 일단 보고 갈게요. 관계대명사에는 관계가 있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대명사야. 관계 없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은 여기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관계 없는 문장을 연결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접속사다.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이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 없는 거는 접속사는 연결할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는 연결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로 바꿔 쓸 수가 있어. 한마디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대명사인 거죠. 그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종류가 who, which, that, what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형태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 이것은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표를 만들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표를 선생님이 못 만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들게. 그리고 오늘 말만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근데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꾸며준다는 얘기야. 꾸며주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는 얘기야. 차이점은 이걸로 구분할 수도 있어. 콤마가 없고 콤마가 있어. 요걸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아, 한정적 용법은 꾸며주는 건데 콤마가 없고 계속적 용법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건데 콤마가 있다. 문장으로 봐야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요 특징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죠? 오늘은 요런 특징들만 정리해둬.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전에 형태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뒤에 비동사가 나올 경우 그럴 경우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요거까지만 알고 연결 방법이라든지 관계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오늘 해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의 의미, 그죠? 그 다음에 종류는 who, which, that, what이 있어. 그리고 형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고요. 용법은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한정적 용법은 꾸며준다. 그리고 콤마가 없다. 계속적 용법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 그리고 콤마가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경우는 생략을 할 수 있다. 문장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건데 관계대명사 편은 따로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시간이 모자라요. 자, 일단 오늘은 부정대명사와 관계대명사에 간단하게 했었고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